수능이 있는 한 주여서일까요? 갑자기 영하권으로 떨어진 기온에 겨울비까지 뿌려대는 날씨로 이번 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요. 시험이 끝났다고 아직 마음을 놓긴 이르다고 합니다. 눈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경남 지역의 자세한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 유재은 예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예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날씨가 참 변덕스럽습니다. 갑자기 추워지더니 겨울비가 내리는가 하면 벌써 눈 소식도 들리는데요. 요즘 날씨 왜 이런 건가요? 네, 11월 들어서 주기적으로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비가 내린 지역도 있고요. 또한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며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17일 이른 첫눈 소식도 들었습니다. 경남은 어떤가요? 17일과 18일 아침 사이에 경남 지역에 비 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기온이 떨어지면서 경남 서부 내륙에는 저녁부터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는데요. 적설량은 1에서 5cm 되겠습니다. 또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내린 눈이 쌓이거나 비 또는 눈이 얼어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따라서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서 교통사고와 보행자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18일까지 찬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면서 춥겠으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춥다는 소식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언제쯤 평년 기온을 회복할지, 또 경남 지역에 다음 주 비나 눈 소식은 없는지도 궁금한데요. 당분간 비나 눈 소식은 없겠고, 18일 낮부터 기온이 올라 주말에는 평년 기온 회복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맑은 가운데 기온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후반에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서 춥겠으니 최신 기상 정보를 계속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추운 날씨에 건조한 날씨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보 잘 참고하셔서 건강 관리에도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지방기상청 유재은 예보관이었습니다.